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우리 고대하고 했던 우리 대물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게 시작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빠르게 해서 한달 이내에 다 촬영을 완료해서 업로드 해드릴 거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시고 여러분들 시험 준비에 전혀 지장 없도록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록 할게요. 대물 배상 및 자차 손해 5월입니다. 원래 이게 4월이 목표였는데 5월에 촬영을 시작하게 됐네요. 자료 보시면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그 카테고리를 7개 카테고리를 해놨거든요. 각 페이지들이 있으니까 한번 살짝 얘기해 보면은 전체 지금 문제는 121 문제입니다. 전체가 121 문제인데 지금 뒤에 부분 가다가 한두 문제 정도는 조금 바뀔 수가 있어요. 빠지거나 추가가 될수 있으니까 그거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시시각각 시험을 대비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저도 촬영하는 약한달 정도 촬영을 하거든요. 뭐 매주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뭐라도 좀 캐치가 되거나 새로운 어떤 좀 출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수정들을 하거든요. 대체적으로 앞부분은 수정될 게 없는 약관 부분이나 또는 법률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먼저 촬영을 하지만 뒷부분 실무 파트가 하게 되면은 갑자기 뭐가 짠! 하고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도 문제화 시킬 수 있다 보니까 한 121문제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문제 정도 이렇게 좀 변동이 될수 있는 거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쭉 보시면은 뭐 마지막에 요 실무 관련, 요 실무 관련된 부분이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현재는 최초에는 53문제로 돼 있는데 향후에 이게 조금 증가하거나 감소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이해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첫 시간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및 기타 관련돼서 교재는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보통 한 시간에 적게는 4문제, 많게는 6문제, 요 사이에서 평균 5문제 정도씩 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략 한 10분 내외 정도로 푸는데 결국은 여기에 실려 있는 내용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첨가해야 될 부분, 아니면 어떤 상황에 따라 빼야 될 부분, 이런 걸 탄력적으로 여러분에게 코칭을 해드린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불법행위 책임부터 해가지고 11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보상하는 손해가 총 15문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15문제를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 관련돼서 5문제로 만들어 놨고요. 약관 일반 사항들에서 4문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지급 기준이 조금 많아요. 이게 16문제가 될 겁니다. 16문제가 25문제인가? 둘 중에 하나요. 아, 25문제짜리네요. 25문제. 중간에 이제 지급보험금 계산 문제 넣어 놨고요. 특별약관이 8문제입니다. 특별약관이 웬만한 거 출제됐거나 출제되지 않은, 아직 약관이 들어오고 출제되지 않은 미출제 약관까지 해서 8문제를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마지막 실무 관련돼서 현재 53문제 쭉 볼게요. 여러분들 교재 갖고 계시니까 보시면 되니까 53문제를 만들어 놨는데 네, 마지막 AU에서 알파까지 해서 53문제 만들어 놨거든요. 요건 약간의 문항이 변동될 수 있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교재 11페이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및 기타 관련돼서 문제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예,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및 기타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2021년도 44회 때 나왔던 1번 문제입니다. 그때 1번이 아니라 우리 교재 1번이요. 교통사고가 발생됐을 때 우리 사고 운전자 있죠? 사고 운전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강의를 듣는 분 중에 대인 업무 하시는 분들은 딱 주의하세요. 제가 기본 강의 때도 얘기했다시피 대인 하시는 분의 가장 주의해야 될게 이거예요. 자백법. 제 3조. 운행자 책임 있죠? 예. 모르시는 분들은 아예 듣지도 마세요. 이 운행자 책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잊어버리십시오. 잊어버리십시오. 우리는 운행자 책임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백법 3조는 배제하도록 돼 있거든요. 운행자가 책임을 지는데 이때 운행자가 아니고 우린 운전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운전자가. 아셨죠? 그러니까 자백법 3조 운행자 책임은 아예 머릿속에서 지우고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운전자가 져야 될 책임의 종류. 교통사고라면 어떤 책임 지냐?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책임.
뭐 행정적인 책임, 민사적인 책임, 형사적인 책임 세 가지가 있죠. 그거하고 민사상 책임에 있어서 배상 의무자에 대해서 약소하시오. 이렇게 해서 10점짜리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같이 보면 일단 첫 번째, 사고 운전자가 부담해야 될 책임이 무엇이 있다? 세 가지 있죠? 예. 또 결국은 행정적인 책임이나 민사적인 책임, 그 다음에 형사적인 이 세 가지 책임이 발생한다라고 부담하는 책임을 언급해 준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책임에 대해서 종류별로 간단간단하게 써주는 겁니다. 간단간단하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적 책임은 무엇이고 행, 민, 형. 이렇게 좀 머리 끝자다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또 요즘은 또 트렌드가 좋아하다 보니까 행정적 책임은 우리가 운전면허 벌점이랄지 정지, 취소 있죠? 이런 처분입니다. 행정처분 받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대부분은 뭐예요? 범칙금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범칙금도.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 민사적 책임은 결국은 손해배상 책임.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민법 750조랄지 요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가해자가 손해자의 저기 그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책임을 민사적 책임이고 요 민사적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동차 보험에서 담보를 하고 있죠. 자동차 보험에서 담보를 하고 있고요. 행정적 책임은 따로 담보하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위로금은 있겠죠. 운전자 보험에 뭐 면허 정지, 면허 취소, 위로금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일종의 위로금으로 주는 것 뿐이고 이런 어떤 민사적 책임은 우리 자동차 보험에서 커버를 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형사적 책임은 우리가 이제 형법 268조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 예, 또는 도로교통 위반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돼 있는데 이럴 때 형사적 책임을 부담한다. 뭐 이런 걸 대비해서 여기서 뭐 실제 실형을 대신 살아주는 건 아니고 벌금이랄지 벌금이 나올 경우 어떻게 돼요? 그런 거를 나중에 납부하고 운전자 보험에서 일부를 아니면 전액을 보통 내주죠. 2천만 원이나 3천만 원 내에서 벌금 지원해 주기 때문에 또는 이제 뭐 형사비 지원금 또는 뭐 교통사고 처리 위로금 뭐 이런 걸로 해서 지급을 해주지만 실질적인 책임 자체는 운전자가 지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책임이 있다. 책임을 언급해주고 마지막에 이제 배상 의무자가 어떻게 되냐? 배상 의무자는 이겁니다. 간단해요. 첫째, 가해 운전자. 실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어떤 책임을 지냐? 민법 750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을 합니다. 민법 750조. 즉, 대인 같은 경우야 자매법이지만 자매법이 우선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자매법 4조에 보면은 그러니까 대인사고를 제외한 나머지 우리 대물사고에 대해서는 3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750조 일반 불법행위 책임 여기에 따라 가해 운전자가 책임을 지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배상 의무자가 첫 번째 되는 당사자입니다. 꼭 이 사람만 지냐?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요? 가해 운전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배웠던 특수불법행위 있죠? 756조에 따라 누가 책임을 져요? 이 가해 운전자의 사용자입니다. 사용자가 무조건 책임지는 건 아니고 가해 운전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일 때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켜야 되겠죠. 어떤 일정한 조건 하에 있을 때는 사용자도 배상 의무자가 될 수 있다. 결국은 가해 운전자하고 사용자는요,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됐든 사용자가 됐든 둘 다 됐든 다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760조에 따라 피해자는 자기의 손해를 다 배상받기 전에는 가해 운전자나 사용자가 빠져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돼 있죠. 그래서 부진정 연대 채무 형태로 돼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감독자. 감독자도 배상 의무자가 될 수 있답니다. 어떤 경우 755조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뭐 교통사고니까 아니 뭐 우리가 책임 능력이 없는 아이들이 뭔가를 잘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거의 없어. 100% 없진 않아요. 뭐 15세 미만자들이 뭐 차량을 운전하고 요즘은 중학생들도요. 중학교 1학년들도 등치가 커가지고 성인만 애들 많아요.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말고도 이제 책임 능력이 없는 아이들이 차량과 관련된 어떤 사고를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가 민법 755조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배상 의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해 운전자, 사용자, 감독자가 배상 의무자가 될 수 있다. 된다가 아니 있다예요.
당연히 가해 운전자는 배상 의무자가 맞죠. 사용자나 감독자는 상황에 따라 배상 의무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해서 1번 문제 같이 한번 답을 해봤고요. 이제 21년도 나왔기 때문에 뭐 바로 또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할 때 한 3년, 좀 길게 보면 5년. 예. 근데 이제 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파트에서는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작년에 뭐가 나왔죠? 뭐 다음 시간에 한번 볼 텐데 작년 문제 한번 보면 알 거예요. 예. 그러면 올해는 조금 빈도가 낮아질 수도, 확률이 좀 낮을 수도 있습니다. 왜? 직전 연도에 나왔기 때문에. 예. 보통 2년 한번 정도는 꼭 나온다고 생각하고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